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멍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멍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으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짓는 열정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